세게 해주니까 마이크도 마지막 곡으로 해야 합니다. 아시죠? 네. 마지막 곡으로 해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들려야 돼, 원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또 함께 다양한 연주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주신 아티스트 네 분께도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발표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장하고 성장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남아있는 2017년 행복하고 네. 또 늘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콜도 준비되어 있고요. 앵콜은 서로 우리 함께 같이 행복한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네, 이렇게 또 행복한 자리 함께 하신 분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와 우리 한여름의 오카리나 콘서트를 주관하시고 기획해 주신 하늘소리 오카리나 이미경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소리 오카리나 대표 이미경입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나면서도 항상 감동이 너무 울려오르고 말하기가 너무 가슴 벅찹니다. 제가 이렇게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음악과 그 오카리나를 통해서 너무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 세계가 범죄나 이런 거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연주자들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그 남성 오카리나 연주자들로 기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성 연주자들로만 기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 오셨는데요. 다 인사하고 드리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기획하게 된 거는 그 이기백 선생님 수원에 계신데 오카리나 정말 훌륭하신 연주자신데 이기백 선생님 김진선 선생님 보시려고 했는데 바쁘셔서 못하셨는데요. 그분들 연주를 되게 아쉬운데 다음에는 우리 이기백 선생님 오셨거든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오셔서 훌륭한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앵콜 곡은요, 고향의 곡인데 네,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앞에 오신 분 한번 옆에 같이 함께 연주하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마주보세요. 마주보시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같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앵콜 곡 준비했으니까 같이 하나 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주자 모실게요. 김진우, 박정혜, 김희영, 최재경 연주자님 모셔서 고향의 곡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리워지지 않나요? 그죠? 저희 지금 오늘 이제 연주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트리플 오카리나 마스터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11월 18일부터 곤지암밸리에서 1박 2일간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연주하신 연주자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나 이제 또 연주하는 기법들, 또 꿀팁들이 네, 마구마구 네, 꾸려졌다고 하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국제 이미지 마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오시게 되면 이미지 파워와 컬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색깔도 같이 찾아보고 또 컬러 마스터 클래스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11월 18일 1박 2일 동안 곤지암밸리가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하는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또 자신한테 지금 큰 선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날도 공연이 준비되니까 함께 여러 가지를 챙겨가시는 그런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에 우리 연주자분과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또 오늘 또 깊어가는 여름 무더위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